is Friday. This is Mimi. 오늘은 저번에 저희가 리릭 비디오만 봐가지고 헬로그의 브루츠 마타 베티의 뮤직 비디오를 보겠습니다. 짠! 와, 초반부터 사람이 엄청 많네. 목이 잘 안 나와서 뭘 먹는 거 같아. 가수인가 봐요. 이게 무슨 상황인지? 지금 약간 아, 동네 정치인가? 축하 공연을 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? 약간 아파 보이시는데 약간 전쟁에서 다친 거 같아. 약간 영웅 그런 건가? 이제 나온다 우리가 아는. 너무 섹시해. 누구? 둘 다. 이 부분 처음 들어. 이분도 만만치 않아. 맞아, 우리 저번에 이 두 분만 봤잖아. 누구야? 오! 대박. 우와! 와! 우와! 팔굽혀. 야, 힘이 진짜 좋다. 우와. 우와. 통일적이네. 나 데뷔했다. 약간 나뜨나뜨 느낌도 조금 나. 나 데뷔. 헬로그 노래라서. 타타타타타타 이런 느낌. 이게 남부 쪽은 다 약간 이런 리듬을 좋아하지. 오. 유혹을 하고 뭔가 있어. 엄청. 우와. 우와, 잘 튕긴다. 우와. 되게 좋아해. 이거 뭔가. 뭔가 이 춤 따라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. 이건 못 따라해. 무릎 아플 것 같아. 박사홍 춤. 우와. 야, 호흡이 진짜 대박이야. 우와. 얼마나 촬영했을까? 오. 우와. 야, 스치질 않는다. 누구 하나 허투루 하는 사람이 없나? 우와. 약간 나투나투 느낌이 나는 게 태국어 노래라 그런데 BPM이 엄청 빠르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게. 이게 우리 리릭 비디오만 봤을 때는 이 두 분만 봤는데 이렇게 단체로 또 나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그 여자분 다른 여자분이셨잖아요. 처음에 노래 부르는 거.
그분도 너무 춤을 잘 추셔서 그분도 되게 뭔가 대단한 배우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오렌지빛의 톤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케이팝은 막 여러 가지 색감을 많이 보여주고 막 바뀌는 게 많은데 이거는 한 톤인데도 불구하고 지루할 틈이 없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또 케이팝은 칼군무가 유명하잖아요. 근데 케이팝 가수들이 이거를 보고 배워야 되지 않나, 정말 칼군무의 정석을 보는 것 같아서 막 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. 난 지금 짐에서 1시간 운동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. 오늘 운동 끝! 오프닝에 그 여자분은 춤을 안 추고 이제 노래만 하다가 그냥 빠질 것 같았는데 아주 끝까지 춤을 너무 잘 추고 잘 춰. 그리고 약간 그 여자분이 하시는 약간 이런 동작들을 좀 따라하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 두 분이 하는 춤은 못 따라하겠지만 그 여자분이 하는 거를 또 따라해봐야겠네요. 릴스 이거 찍어보세요. 저도 이거 리믹스 했으니까 곧 공개를 해보고 너무 어려운데? 보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